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두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선택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전국 전략은 무엇인지 TV조선 최승연 정치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요즘 분위기 보니까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판 되게 붙게 생겼습니다. 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땡깡 놓는 집단이다. 이 바람이 네.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전면전으로 번질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양당이 서로 땡깡, 적폐, 네. 시정잡배, 구제불능 등 막말에 가까운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선사과가 없으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고요.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자체보다 추미애 대표 발언 문제를 전면에 건 겁니다. 연이은 인사 발목 잡기라는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추 대표의 막말을 부각시키는 전략인데요. 김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공세로 나오면 강하게 맞받아칠 것이고 물러선다면 타협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당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호남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격적으로 또 이게 인준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전격적으로 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사실 호남 의원들 중에는 김명수 인준안을 해주자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김이수 부결로 이제 이미 야당으로서 존재감이나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인준까지 부결시키면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 발목 잡는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지지율은 5%로 어차피 바닥인데 그런 역풍을 우려하기보다는 대여투쟁 선명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기 때문에 또 안철수 대표의 부산고동문인 김명수 후보자에 반대한다고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리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김명수 후보자가 안철수 대표의 한 3년 선배가 되는군요. 네. 이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결국 비난만 해서는 이리 더 꼬인다 이런 전망이 많겠군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당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칼자루를 쥔 쪽은 국민의당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심한 말을 하는 게 민주당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당내 지도부 의원에서도 나옵니다. 내일 광주 최고위원회의에 추 대표 등이 참석을 취소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과 싸우면 장기적으로 국민 피로감도 커지고 여당으로서는 득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확 바뀌었다. 예. 좀 야성이 강해졌다. 강성 발언을 너무 많이 쏟아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분위기는 강성 그 이상으로 예. 보이는데요. 안 대표는 대표가 된 이후에 주요 사안마다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대선 때까지도 다소 애매하고 유화적인 화법 때문에 이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직설적이고 강경한 화법을 쓰는 겁니다. 여와 야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야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하투쟁도 국민의당의 대하투쟁도 안 대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안 대표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일이 잦아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폭탄주도 10잔이나 돌렸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폭탄주를 10잔씩이나 마신답니까? 예. 본인이 직접 마셨다기보다 하여튼 돌리면서 마셨다는 예. 얘기입니다. 이 안철수 대표, 결국 이제 호남 민심을 얻어야 되고 이 호남, 특히 이 호남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겠군요. 네, 호남은 여전히 국민의당의 지역적 예. 기반입니다. 안 대표에게도 중요한 자산이고 지지 기반입니다. 당내 의원 상당수도 호남입니다. 하지만 안 대표가 돌아오면서 느끼고 있는 건 호남에 갇혀서 다른 지역이나 중도층 표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일종의 딜레마에 있는 상황이지만 안 대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 주변에서는 호남을 버릴 리는 없지만 호남에 얽매이지도 않을 거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호남의 SOC 예산이나 인사편중 등 지역정책 측면에서는 여전히 호남에 신경을 쓰겠지만 안보, 복지, 경제 같은 국가적 문제에선 호남에서 벗어날 거란 관측입니다. 중도 전국 정당이 호남 정당보다는 우선일 거란 얘기입니다. 예, 주 기자 수고했습니다.